나잘 마스크입니다. 이게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실리콘이죠. 사람 이 기름이 상당히 독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관리를 잘 했을 때 6개월이고요. 이게 오래 쓰면 이렇게 딱딱해지나요, 실리콘이?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기름기를 잘 씻어줘야 됩니다. 매일 세척을 해야 되는 마스크는 항상 쓰고 나면 깨끗이 이 기름기를 제거하는 중성세제로 다 해서 잘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끈, 이거는 이제 여기다 뒤집어 써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머리 기름 냄새가 또 배면, 아, 냄새가 좀 쓰다고 고약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빨아줘야 되겠죠. 요거는 제품의 수명을 위해서 또는 청결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호스가 있죠, 호스. 이 호스가요, 이 주름관이다 보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호스가 길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자기 키보다 크죠. 그래서 양압기한테 보면 가습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여기가 마르지 않으니까요. 장마철에는 굳이 가습기를 안 써도 되지만 차고 건조한 계절에는 반드시 가습기를 써야 되는데, 또 추울 때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열을 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양압기를 써야 잠을 잘 때 좀 유리하겠죠. 그 양압기 자체에 가습기가 달려있다는 네. 얘기신 거죠? 네. 수분이 함유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수분이. 네. 그리고 이 호스도 열선이 들어가 있는 호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자체를 따뜻하게 데펴주죠. 아파트 같은 데는 굳이 열선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운 데서 쓰려면 공기가,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겠죠. 어쨌건 이 호스는 내부에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해주면 좋은데 매일 하기가 사실 귀찮아요. 이게 잘 마르지도 않고 닦기도 어렵거든요. 여기에 이제 빈 솔을 이용해서 빡빡빡빡 닦아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아 귀찮은데 안 닦으면 이 안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테리아 같은 그런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는 네. 통로인데 그런 게 생기면 어떡해요?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사람이 폐에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습관이 있었대요. 꼭 양말을 벗고 냄새를 맡아보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럼 몇 년 동안 그거란 습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양말에 있던 곰팡이 균이 폐로 들어가지고 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오염된 이 호스를 들이대고 강하게 불어넣으면 폐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압기는 굉장히 관리하는데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호수를 따로 여벌로 구매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보험으로는 1년에 호스하고 마스크 비용 한 번 지원해 줍니다. 아 1년에 한 번이요? 예. 아,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추가로 할 거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 호스가 7만원 할 거예요. 아 극감께요? 철물점 가면 그거 한 3천원 할 것 같은데? 3천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료기기입니다. 이거 수입 의료기기. 황당하네요. 아,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여벌로 그것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 갖고 있다가 그렇죠. 뭘 쓰고 내일 새 것도 싼 거 쓰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괜찮은 방법. 예, 예. 그렇게 써야지 네. 그게 매일 저녁에 이렇게 쓰면 채 안 마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이 마스크도 마찬가지. 그렇겠네요. 충분하게 잘 건조시킨 상태로 써야 되고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 교대로 쓰면, 신발도 한 신발 계속 오래 쓰면 금방 망가지지. 그렇죠. 예. 교대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여벌로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하는 건 보험 안 됩니다.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호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갈면 좋아요? 호수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드 S9이라는 건데요. 가습기와 본체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가습기. 본체는 이제 작동할 때 모터가 들어있어서 압력을 높여주고 하는 건데, 컨트롤러가 들어있지만 이 가습기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 락앤락 같은 반찬통이 들어있죠. 여기에 물을 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락앤락이네요. 물을 여기다 담고 이 밑에 이제 가열이 돼요. 근데 뭐 팔팔 끓는 게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 정도로 열이 들어갔죠. 여기에 물을 이만큼 담고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물을 스쳐간 공기가 약간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폐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물을 권유하는 거는 증류수를 쓰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게 귀찮으면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죠. 그러니까 지하수나 수돗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찌꺼기가 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매일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쓰고 이렇게 빼서 물 버리고 열고 꽉꽉 닦고. 안 그러면 여기 물때가 끼거든요. 물때가 결국은 그 세균이잖아요. 세균이 번식돼서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거든요. 근데 며칠 안 씻으면 여기에도 미끌미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모든 양압기의 이런 부품들은 다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필터가 여기 있잖아요.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필터는 먼지를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필터가 무슨 삼중구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부직포예요. 저는 삼중구조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기술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부직포, 단순 부직포.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공기가 통과하는 게 빡빡하면 모터가 시끄러워요. 압력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술술술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안해서 이런 사이즈로 황사 마스크 있죠. 황사 마스크 이런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점은 공기가 이것처럼 쉽게 빨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좀 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적으로 고장난, 기계의 결함에서 고장났다면 당연히 임대업체에서 교체를 해주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했는데 이게 본체로 물 들어가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상해줘야 됩니다. 변상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기계값이 뭐 몇백만 원이던데 280만 원인가 되는데 물어내야 되는 거죠. 뭐 쳐서 떨어뜨려가지고 깨졌다. 깨졌다. 그러면은 이거 뚜껑 하나 가는데 뭐 몇십만 원. 뭐 그러면 저 가습기 하나 뭐 30만 원. 가습기도 닦다가 깨졌어. 그럼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이게 전해보니까 한 30만 원 하던데. 오, 장난 아니에요. 조심히 잘 시트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서야 되는데. 아니 생명 유지기인데. 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직포가 공기를 필터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오래 쓴 것들을 열어보면 이 안에 먼지가 꽤 구석구석 박혀있습니다. 여기도 박혀있는데 내 안으로는 얼마나 많이 갔을까 생각해보면 인위적으로 내가 필터링, 내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공기가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호흡기에도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양압기를 새벽에 벗어버립니다. 냄수면 주로 나오는 시기가 새벽이죠. 냄수면이 되면 우리가 무호흡이나 코골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양압기 압력이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공기를 내뱉어야 되는 게 힘듭니다. 계속 공기가 들어오는데 못 뱉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답답함을 느껴서 확 벗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제일 심각한 상태, 무호흡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양압기를 안 쓰고 그냥 잔다는 거죠. 양압기를 앞으로 쓰실 분들은 내가 4시간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깰 때까지 꼭 참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가 심하게 막혀가지고 진짜 열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인위적으로 진짜 강제적으로 열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양압기가 적합 한데 그냥 살짝만 노력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기도가 충분히 열려서 숨쉬기가 좋아지는 사람들한테까지 양압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마스크만 써도 될 거를 방독면 쓰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양압기를 쓰다가 적응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압력을 굳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적정하게 기도가 확보될 정도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압기 압력이 15 이상 되면 양압기 써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넓혀줘도 워낙 기도가 협착되는 게 심하기 때문에.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잘한다.